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화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9월 14일부터 12일간에 열린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42건의 조례안, 8개의 동의안, 4개의 의견 청취권, 공익예산관리계의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된 의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곳에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공사 전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박시선 의원님이 제기하였던 자유거론 내용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 동의안 등에서 심의 의결된 각종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경쟁 체제 유지와 거래질서 확립, 엄격한 감사관리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여주시장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이라는 약속의 전제 속편 안에 의결된 사항이란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자세로 지판고와의 행정 파트너십을 10분 발휘해 나갈 것이나 아울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게을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는 바입니다. 이번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그리고 진행의 물심양면으로 밤이나 낮이나 수고해주신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산적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통과 협치로 하나 되는 것이고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도 언론인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목표는 오직 여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보락 오바마의 2009년 1월 20일 국회의사당 연설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희 신념과 의지를 대신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여주시는 진보층의 여주도 보수층의 여주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시민의 삶이 터전으로서 여주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잘 사는 사람의 여주도, 소외계층의 여주도, 젊은이들의 여주도, 어르신의 여주도 아닙니다. 오직 시민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주시가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에 맞서는 희망, 불확실성에 맞서는 희망, 담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힘이고 희망입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힘을 모으고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해낼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지는 법이니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최근담의 교훈을 되새기며 함께 손잡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